그리고 저희가 청와대 청원을 또 시작을 했잖아요. 아, 이제 만 명이 거의 됐더라고요. 이제. 네. 그래서 네. 한 20만 부 정도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건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지금 하는 방법을 저희가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CG를 통해서. 근데 엄청 쉬워요. 네. 네. 저기 청와대 저 청원 치면은 네. 인터넷 아무데나 치면은 카카오톡 그 인증만 하면은 바로 들어가서 동의할 수 있어요. 뭐 네이버 인증도 되고요. 네. 하여튼 뭐 다양한 네. 인증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따로 뭐 로그인도 거의 그러니까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페북도 되고요. 네. 트위터도 저, 되네요. 저희 유튜브 공지사항 란에도 네. 있고요. 또 네. 페이지 2 앱, 뭐 팟빵 앱 등 다양하게. 근데 내가 지금 이상한 게 네. 산수를 못 하는지 왜냐하면 존니 대표도 같이 하잖아. 네. 존니 대표도 그걸 위해서 또 손수 동영상을 본인이 찍었더라고. 그리고 우리 또 같이 또 대담한 것도 같이 올려주고. 그래서 동의합니다가 뭐 댓글에 댓글을 세보면 청원 숫자보다 많아요. 근데 동의만 표시하고 청원은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일단 빨리 20만 명 돼야 되는데 지금 5분의 1 밖에 뭐 뭐야 20분의 1인가? 지금 만 명 됐으니까 20분의 1. 20분의 1 밖에 5% 밖에 안 된 거야, 지금. 네, 네. 그래서 아니 시작이 반이라고 제가 볼 때 한 2만 명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아 이게 대세구나. 많이들 하실 것 같아. 대체로 좀 뭐 좀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좀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은 그러니까. 청원에 20만 아, 나는 충격이야. 이 저 중국 중국 사람 뭐 중국에서 입국 금지 50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주목을 받기는 쉽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네. 중요한 일이라는 거 네. 여러분 뭐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청와대 청원 많이들 좀 도와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오근영 팀장과 함께 지금 흔들리는 금융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의 오근영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뭐 연휴 때 뭐 한국에 계셨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확인하고. 사실 뭐 외모로 뭐 어쩌저쩌 얘기하는 건 뭐 적절하진 않은 시대이긴 합니다만 약간 그 저 중국의 그 IT 업체 새로 CEO 뭐 이런 스타트업 스타트업 CEO 이런 분 이미지가 약간 있어요 우리 오 팀장님 마윈의 그 30대 예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 좀 애매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별로 안 좋아한다 네. 하여튼 우리 이제 네. 오건 팀장님과 함께 네. 지금 아 뭐 힘들어하는 분 너무 많습니다 또 아, 예. 네. 이거가 혹시 코로나 역시 신종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 예 이제 뭐 저도 이제 우한 폐렴 요거 얘기 듣고서 네. 참 옛날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미 저기 신관학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전문가 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겠지만은 옛날에 이제 2003년도에 보면 사스라는 게 있었고요. 네네네. 제 기억에 2009년도에 그 멕시코에서 발언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네. 신종플루라는 게 맞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때 네. 이제 타미플루 막 얘기 나오고 난리였거든요. 아, 타미플루. 맞아. 네, 그리고 이제 그 회사 떡상했죠. 아, 타미플루 재고 없다고 막 난리 치고. 네. 네. 그게 아마 제 기억에 2009년도 5월인가 6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리고 이제 메르스가 있었는데 메르스는 이제 15년도 6월이었는데 메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글로벌리 흔들어 놓지는 않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더 민감했었던 그렇지. 걸로 그렇게 네. 기억이 맞아요. 나요. 어느,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 예. 이제 슈퍼 뭐 해가지고 예. 감염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메르스는 좀 차치를 해놓고 그냥 두 개의 사례만 좀 생각을 네. 해보면 네. 사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그때 당시 코스피 지수가 500포인트까지 내려가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와 역시 사스다. 이게 중국의 그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500이라는 게 500포인트 500포인트 예. 500포인트가 떨어졌다고요? 5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뭐가요? 500포인트까지 내려갔었어요. 에?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500포인트까지 2003년도입니다. 아, 그거 계산 잘못하신 것 같은데. 코스피가 맞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500포인트, 아, 500에서 600 사이 있었습니다. 예. 아, 500포인트가 떨어진 게 아니라 예, 500포인트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와, 그렇게 네. 빠졌어요? 네, 그 2002년도에 이제 월드컵 할 때 그때 네. 우리나라 카드 대란 이제 아, 카드 맞아, 카드 버블 있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900까지 갔다 그게 한 500까지 내려갔었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 2200포인트니까 아, 그래요? 얼마 안 전, 얼마 안 전이네. 500밖에 안 됐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러면 이제 딱 그 생각을 해보면 아, 그럼 사스가 엄청난 거냐 이제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 사스보다는요 오히려 이슈가 다른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SK 글로벌 사태라는 게 그때 맞아요. 있었어요. 네. SK 글로벌 뭐 그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린 너무 길고 그냥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신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많이 흔들어놨었던 그리고 불과 그 2년 전에 엔론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엔론. 예,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 월드콤 사태라는 게 둘 다 미국에서 있었던 예. 미국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2001년도에 분식회계 분식회계 사태. 2001년도에 엔론이 있었고 2002년에 월드콤 사태가 있었고 2003년에 이제 약간 좀 회계 부정하고는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SK 그룹 월드콤이 아니라 월드콤입니다. 콤. 아. 예, 월드콤. 거기도 회계 부정이죠. 예. 월드콤. 네. 예. 네. 흔들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2003년도가 사실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97년, 98년부터 있었잖아요. 그 97년, 98년도 아시아 외환위기의 부실을 떨어냈었던 거의 마지막 해였다라고 이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때 마지막 그 구조조정을 하면서 네. 홋카이도 은행이라는 곳에 대한 이제 부실채권을 정리를 했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이제 부실채권 정리했던 은행권의 부실을 정리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럼 이제 사스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흔들렸었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다른 펀더멘탈 이슈가 훨씬 더 컸는데 거기에 사스가 얹혀져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2009년도에 이제 그 타미플루 하면서 이제 그 저기 신용플루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네. 2009년도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의 대바닥이 2009년도 3월 10일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다우존스 지수, 아, 그 S&P 500 지수가 670포인트로 바닥을 찍은 다음에 위로 쭉 밀어 올리기 시작을 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각종 부양책 나오고 양적완화 나오고 하니까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용플루 영향은 그렇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그냥 신종플루만 보고서 S&P에다 대보면 신종플루가 오히려 호재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S&P 뭐냐면 올라가 버렸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전염병이 시장에 아주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거나 그러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사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해석을 굳이 한다면 워낙에 중국의 체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네. 각종 구조 이제 은행권에 대한 부실 정리와 같은 그런 구조 조정 상태에서 사스와 같은 악재가 터지니까 중국 경기 전체가 좀 흔들렸었던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권투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잼 맞으면 그냥 멀쩡하잖아요. 근데 뒤쪽에서 한참 한 10라운드 이렇게 갔는데 막 다 헉헉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훅 날렸는데 잽 탁 맞더니 그냥 앞으로 누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맞는 사람의 체력이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가 체력이 굉장히 좋으면 초반이면은 잭 같은 거 맞아도 어허 한다면 그냥 지나가는데 네네. 굉장히 허약한 상태가 돼 있거나 민감한 상태가 돼 있을 때는 그런 거 한 대 맞았을 때 그냥 앞으로 누워버리는 이제 그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누우면 못 일어나죠.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우한 폐렴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한 폐렴 자체가 금융시장에 크리티컬한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요. 이게 하나의 트리거 같은 역할, 잽 같은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를 한번 좀 돌이켜보시면은 지난해 우한 폐렴을 좀 능가하는 그런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브렉시티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기업들 디폴트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부도 사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한 폐렴보다는 금융시장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사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멀쩡한 듯 밀어 올리잖아요. 이제 오히려 이제 우한 폐렴 자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어쩌면은 지금 금융시장이 네. 우한 폐렴 같은 재판대에도 좀 흔들릴 정도로 좀 많이 좀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체력 자체, 펀더멘탈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경제는 뭐 심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우한 폐렴이라는 게 그렇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건 아닌데. 네. 사람들 전체가 다 우한폐렴이다 이러면서 뭐 밖에도 안, 소비도 안 해 그리고 뭘 해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막 몰리면 네. 이게 잽이 아니라 카운터펀치로도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은 그 웬만한 이게 이런 거잖아요. 작년에도 보면은 위안화 그 작년도 8월이었죠. 네. 위안화가 이제 7위안 위로 튀어 올라가면서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서 이제 아 이제 전 세계가 환율 전쟁의 파고에 들어갔다. 네. 이 무역 전쟁 답 안 나온다. 그러다가 이제 환율 네. 조작국 환율 조작국 딱 터지고 하니까 이때 당시 이제 그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막 3%씩 막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예. 코스닥 뭐 6% 뭐 7% 이렇게 빠지고 그랬었는데 네. 그럼 그때 당시 심리를 생각해 보면 거의 패닉이었어요. 아 이거 끝났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 밑바닥에 받쳐준 게 이제 페드가 받쳐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조금 흔들리게 되면은 시장이 흔들리면 불안해지잖아요. 네네. 오 이렇게 떨릴 때 밑에서 이제 페드가 들어가서 탁탁 이렇게 밑을 받쳐주니까 보험 쪽 금리 인하라니까 시장이 이제 멀쩡한 듯 밀어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우한 폐렴 같은 것들도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게 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남아 있냐면 좀 흔들리면 어때? 저가 매수의 기회야. 왜? 우리한테는 그분이 계시니까. 페드가 계시니까. 그래서 보면은 어제 잠깐 장중에 보면은 2년짜리 국채 금리가 1.4까지 떨어지더라고요. 1.4%까지. 안전자산, 네, 미국 10년 예. 네. 미국 2년 국채 금리 1.4%까지 떨어집니다. 네. 미국 기준 금리는요. 1일짜리 금리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1일짜리 금리하고 2년짜리 금리하고 어느 게 더 높아야 될 거라고. 2년이 높아요. 2년이 높아야죠. 네. 지금 1일짜리 미국 기준금리 있잖아요. 1.5에서 1.75% 밴드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네. 어제 미국 2년짜리 국채금리가 네. 1.42까지 떨어졌습니다. 1일짜리 금리보다 훨씬 낮잖아요. 아. 느낌이 좀 오세요. 금리 한 번 더 네. 낮춰달라고 시장에서. 아우성 치는 거죠. 아, 형님 네. 지금 뭐 하십니까. 네. 이게. 거기다 이제, 트럼프도 네. 또 한마디 했더만. 네 그렇죠. 이제 트럼프도 네. 이제 금리 내리라고 난리를 부리는데 네. 이게 조금만 좀 복잡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네. 2년짜리 국채금리가 1.42라는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그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채권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가지고 너도 나도 국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저한테 돈을 2년 동안 빌려주려고 하니까 1.42%로 네. 뭐 저는 그냥 가장 낮은 금리를 부르는 분한테 빌리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큼 채권시장으로 돈이 많이 쏠려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1.5에서 1.75라는 거는 중앙은행 입장에선 그 기준금리를 지키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시장금리가 1.42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시장금리가 1.42예요. 근데 중앙은행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1.5% 최소 1.5%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중에서 돈을 빨아들여야 돼요. 경기가 안 좋은데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채권시장으로 몰렸는데 중앙은행이 돈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위에 있잖아요. 네. 시장금리보다 기준금리가 위에 있으면 중앙은행은 참 아이러니하게 시장이 흔들려서 금리가 시장금리가 내려가 있는 건데 그러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빨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시중 유동성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그럼 이제 앞뒤 다 자르고 보면 경기가 안 좋은데 중앙은행은 돈을 빨아들인다. 중간 과정 다 빼고 네. 앞뒤만 딱 남겨놓으면 경기가 안 좋은데 중앙은행이 돈을 빨아들이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연약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빨아들이면 되겠어?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앙은행을 갈구는 겁니다. 그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어떡하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느낌이 뭐냐면 아, 금리 내려야 되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제 복잡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금리가 많이 밑으로 찍어 내려 기준금리 밑으로 찍어 내려가잖아요. 네. 시장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빨리 금리 내려갔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앙은행을 갈구고 있는 겁니다. 마침 FOMC 네. 기간이네. 네. 그래서 이제 딴 생각 하지 마시고 기준금리 내릴 준비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중앙은행을 압박해 들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죠. 여기에 이제 그러면 중앙은행이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 네. 라는 건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꼿꼿하게 닥쳐 이러면서 이제 대응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 지금 또 저기 우한 폐렴도 불안하고 이제 이렇게 바보처럼 대응할 수도 있고 만약 후자라고 하면 시장 날아갑니다. 주가 막 날아가죠.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러면서 근데 조금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펀더멘탈 이슈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체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권투 선수의 체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잽 한번 날리면 앞으로 쓰러지는 것처럼 지금 저는 이제 그 중앙은행의 스탠스를 포함을 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조금 시장이 좀 센티미터 자체가 굉장히 좀 연약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의 이야기와 무관하게 지금 우한 폐렴 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채팅창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아니, 뭐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예. 이제 저는 이제 저 외신을 많이 보잖아. 네. 그러니까 폐렴이 영어로 뭐죠? 우한 폐렴이라는 그 영어로 해석하는 그 기사는 없어요. 네. 우한 바이러스는 봤어. 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네. 코로나 네. 봤고. 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폐렴을 동반하지 않고 저 뭐 발병해서 증상이란 많대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우리한테 폐렴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폐렴. 그리고 이제 야 그러면 뭐 저 메르스도 미들이스트고 네. 일본 내염도 뭐 다 그런 건데 네. 왜 여기는 뭐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네. 분들인데 2015년 농가 메르스 이후에 네.
WTO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WHO. 네. WHO에서. 네. 이게 지역의 그걸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안 합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 우한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건 중요치 않아요. 저도 그렇게 그걸 가지고 왜 싸웁니까? 근데 아,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이상하게 무슨 지정의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건 좀 답답해요. 근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뭐 또 다른 이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신종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좀 명칭이 있죠 거기에. 네. 번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그 번호로 우리가 부르기는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명칭 얘기는 이 정도로 우리 정리하지. 중요한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네. 자, 그랬어요.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출렁이고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요 문제가 근본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요건 그냥 위에 약간의 네. 트리거 정도? 네, 잽이라고 이제 생각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거는, 저도 신경 쓰이네요. 근데 이제. 편하게 하세요, 우리 저. 예. 오원희 팀장님 편하게 하시고. 예. 저도 이제, 표현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잽 보다는 우리는 펀더멘탈이 약해져 있던 그 선수가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게 지금 이슈가 되냐면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이전부터 시장에선 좀 이제 민감한 반응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게 이슈였냐면 이제 그 1월 중순부터죠. 첫 번째 이슈는 환율 전쟁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 저기 이제 미중 무역 합의가 이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1단계 미중 무역 합의가 일어나면서 이루어지면서 중국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85 위안까지 떨어져요. 그 얘기는 위안화가 강세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미중 무역 합의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핵심은 중국한테 콩 사줘야 돼라고 하면서 중국이 2천억 달러의 자금, 2천억 달러 정도에 되는 물건을 사줘야 된다. 미국 물건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중국 입장에선 이 정도 자금을 사주기 위해서는 결국엔 내수부양에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네. 내수부양을 위해서는 가장 1번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위안화 절상을 해줘야 됩니다. 위안화 절상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해외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물건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금리 인하하고 두 번째는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아, 위안화 가치를 올린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네. 위안화 환율은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중 무역 합의 이후에 시장의 팽배한 기대감은 중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부양에 나설 거야. 두 번째는 중국은 위안화를 절상할 거야. 이 두 가지 이슈가 생겨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중국이 1월 초에는요. 올해 1월 초에는 지준율을 인하를 해줬어요. 지급준비율. 예, 지급준비율을 인하를 해주면서 유동성을 풀어주는 듯한 스탠스를 보였거든요. 네. 시장이 와!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지난해에도 그랬지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이 어떤 일을 하냐면 지준율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금리도 같이 낮춰줬거든요. 많이는 아닌데 0.05%씩 금리를 계속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LPR 대출금리라는 게 있어요. LPR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론 프라임 레이트라는 건데 네. LPR 대출 금리를 좀 낮춰 중국이 그냥 기준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중국이 기준금리를 좀 낮춰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1월 중순쯤에 기준금리를 안 낮췄어요. 네. 응? 그래서 이제 그때 기자에 나오냐면 예상외로 금리를 안 낮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장 뭐죠?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설 연휴 직전에 보통 중국 분위기 보면 돈을 좀 풀어줘야 되잖아요. 설 연휴 직전에 네, 돈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네. 돈을 풀어주면서 아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TMLF라는 게 있어요. TMLF. MMLF입니다. 네. 그냥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냐면. T는 타겟티드라는 뜻이고요. 네. M이라는 거는 미드텀입니다. 중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MLF라는 거는 돈을 빌려주는데 6개월짜리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중기로. 그러니까 6개월이 왜 중기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또 이제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아, 중기 그냥 인정. 중기라고 딱 생각하시고 원래는 초단기로 하루짜리 빌려줘야 되는데 MLF라는 거는 단기 금융시장 내에서 그나마 중기인 6개월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T가 붙어 있잖아요. T가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은행한테 돈을 줘요. 은행한테 돈을 이제 예를 들어 1억 원을 주면서 이거 대출을 해주세요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그럼 누구한테 대출해주는지는 은행 마음입니다. 근데 중앙은행이 이렇게 합니다. 딱 1억 원을 드리면서 이 돈은
어려운 민영 기업을 대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타겟티드 돼서 들어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제 대출을 해 주는데, 근데 민영 기업들 어렵잖아요. 이제 구정 연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중국의, 춘제?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연휴, 이제 지금 이제 중국 설날. 춘절.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제 지금 중국 연휴 어제 당황해가지고 지금. 아, 왜 당황해요? 왜 이렇게 조심해요? 조심해요. 괜찮아요. 중국 연휴가 돼가지고. 예. 아니죠. 오 팀장님, 이런 영화 안 봤어요? 임자하고 싶은 대로 해. 임자하고 싶은 대로 알겠잖아. 네. 그래 놓고 네. 나중에 네. 다 쳐낸다. 이제. 배신 때리는 네.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 영화는 다 줘야지. 아, 그래서 이제 중국 연휴가 시작이 되면 보통 돈을 풀어줘야 되는데 네. TMLF 금리도 낮춰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민영 기업한테 주는 선물 이렇게 생각해서 야 설날 선물 나오겠다 세뱃돈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TMLF 금리를 낮춰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금리를 안 낮춘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사에서 그냥 일주 단위로 LPR 기준금리를 안 낮췄어요라는 얘기 그다음에 예상외로 TMLF 금리도 안 낮췄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례적으로 유동성을 200억 위안 정도로 회수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반응이 이거죠. 왜냐하면 미중 무역 합의를 이제 끝나면서 어떤 기대를 했냐면 금리가 낮아질 거야. 위안화가 추가로 절상될 거야. 두 개가 기대감이었는데 네네. 첫 번째는 금리가 낮아질 거다. 유동성을 풍부하게 풀어줄 거다는 기대감이 좀 희석이 되잖아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 하게 돼요. 네.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위안화 환율을 봅니다. 위안화 환율을 딱 보면은요.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환율을 한번 말씀드릴 때 환율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달러원 환율이 그때 1155원 정도 할 때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환율이 조금은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은 이제 윗방향을 좀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나라 환율이 동반 절상되지 않을 때 네. 강세로 가지 않을 때 우리나라 통화 혼자서 절상이 되면 이거는 그냥 골로 가는 독박 쓰는 그렇죠,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 드렸던 적이 네. 있어요. 중국도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 통화가 가만히 있잖아요. 여전히 환율 전쟁하면서 우리는 통화 가치 낮춰가지고 수출만 할 거야 이러고 있는데 중국 혼자서 무대포로 오케이 위안화 절상하면서 쭉 위안화를 밀어내린다. 그러니까 위안화 절상 간다. 이거 쉽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통화가요. 여전히 초약세입니다. 달러 대비 엄청나게 약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위안화 혼자 절상된다. 이거 조금 가다가요. 조금만 내려와 보면 조금만 이제 위안화만 좀 내려가면은 혼자 위안화로 독박 쓰고 절상되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들 거 아니에요. 혼자 네. 내려왔어요 환율이. 위를 본다면 얘네들 뭐야 한 다음에 다시 밀어 올리게 되죠. 그래서 환율 전쟁의 파고 속에서요.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86위안까지 내려왔다가 네. 지금 환율 보시면 6.96까지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미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신문 기사에서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소외되는 기사긴 합니다만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기사가 하나 떴었어요. 브라질 재무장관일 겁니다. 네. 브라질 재무장관이 1월 20일 경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브라질은 지금 환율을 이게 자국 통화 해외화 가치를 절하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네. 자국 통화를 절하한다는 얘기는 브라질이 수출을 계속 늘리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에서 해외화를 절상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시그널을 던져준 게 이제 언제하고 묘하게 만나냐면은 2018년도 1월 말에 다보스 포럼이 있었어요. 거기서 미국 문우신 재무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달러 약세는 너무 좋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 달러가 약세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사에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1개국의 재무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자국 통화 약세를 갖다가 호언장담을 한다. 이런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안 좋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전 세계가 달러 약세 밀어줘 가지고 미국 잘 나가게 해주는 건데 이게 너무 좋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때가 사실은 달러 약세의 가장 저점이었어요. 달러 인덱스 그때 88포인트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달러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 2월 초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게 되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장 큰 얘기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브라질부터 시작하고 있는 환율 전쟁에 대한 이슈입니다. 환율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 불씨가. 그러면
결국엔 다른 나라 통화가 절하가 되지 않는 상태, 절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안화 혼자 절상된다. 이거 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통화는 계속 절하돼 있는데 위안화 환율만 내려왔다가 아 뜨거 한 다음에 다시 밀어 올리고 있는 그림. 이게 나오는 거고 위안화 환율하고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죠. 네. 달러 원 환율도 1150원까지 내려갔다가 어제 이제 보니까 1175원 그 정도까지 다시 밀어 올리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결국에는 미중 무역 합의가 되면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두 개의 그림 있죠. 네. 미 중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부양을 할 거야, 위안화 절상을 할 거야. 이 두 개의 그림이 한꺼번에 깨져나갑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미중 무역 합의 1단계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국에서 중국한테 중국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시장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이제 그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미국 물건을 많이 사줄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참 요거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 물건 중에서 농산물을 갖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다른 나라의 물건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지 정상적인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사주잖아요. 근데 달러는 강세입니다. 위안화 대비. 그렇죠. 근데 해화라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브라질 해화라는 달러 대비 약세예요. 네. 해화라는 약세예요. 그러면 브라질 농산물은 해화라 약세 때문에 싸게 들어오겠죠. 중국으로. 그렇죠. 근데 미국 농산물은 달러 강세 때문에 중국으로 비싸게 들어오겠죠. 네네. 그럼 싼 브라질 콩하고 비싼 미국 콩이 있습니다. 어떤 걸 소비자들은 사게 될까요? 당연히 브라질 거. 예, 그러면 미국이 얘기해, 너네 왜 우리 물건 안 사줘? 너네 거 비싸잖아. 그러면 이제 미중 무역 합의가 다시 한번 흔들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힘들어지고 이머징이 힘들어지니까 지들이 살려고 환율 전쟁을 합니다. 이게 작년의 그림이었어요. 네.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림은 환율 전쟁이 무역 전쟁을 건드리는 그림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서로 교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2천억 달러를 예. 더 사주기로 했으면 네. 좀 비싸더라도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참 애매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경쟁 원리에 의해서 사주겠다는 참 애매한 표현을 써놔가지고 우리 식으로 하면 일감 예. 몰아주기 아니야? 네. 아, 아니 저기 더 싼 물건이 네. 있는데 여기서 더 비싸게 사? 네, 참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네. 하기로 했잖아. 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미중 무역 합의가 제대로 네. 이행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나올 수가 있겠죠.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경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가격 차라면 네.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환율을 통해서든지 뭐 그쪽은 풍자이고 뭐 미국은 흉자이고 그래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저기는 톤당 뭐 200달러인데 여기는 톤당 300달러 준다. 네. 아니 그걸 어떻게 사겠냐고. 아 그냥 그 돈 주는 네. 거 아니야. 네. 그런 건 안 사도 돼요, 그러면. 아니, 그, 아니, 그 이제 굉장히 좀 미묘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에서 요번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네. 하냐면 트럼프가 달러 약세 만들어야 된다고. 달러 약세가 나타나야 네. 제조업이 살아난다. 네. 달러 약세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움직여야 되냐? 그분들이 움직여야 된다. 그 사람들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연준? 있습니다. 예, 연준이 움직여야 네. 된다라는 걸 다보스 포럼에서도 얘기했고 네. 어제도 얘기하죠. 네. 너네 빨리 금리 내려라. 달러 약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 제조업이 안 좋죠. 한마디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브라질이나 이런 데들. 야, 니네도 환율 조작 한번 해볼래? 니네, 야, 네. 니네는 맨날 빼주니까 니네들 거기서 그, 어? 음지에서 양지를 지하는 그, 니네 좀,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가 하나 나왔던 게 트럼프가. 아, 저 해안화 채권 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안화 강세 조정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트럼프가 참 대단한 게요. 네.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자화자찬을 하면서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저기 유럽한테 딱 네. 유럽한테 바로 포문을 열더라고요. 저기 유럽은 네.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미국 가스를 사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좋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노드스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노드스트림이 뭐냐면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가스관을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 가스를 이제 저기 네. 유럽으로 수입을 이제 유럽이 수입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 네. 가스를. 네. 근데 이제 노드스트림 2가 나옵니다. 그래요. 노드스트림 2는 뭐냐면 이제 1이 있었잖아요. 2를 만들어서 더 수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가스관을 네. 더 만들어서. 쪽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은 지금 미국은 셰일가스가 공급과잉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잖아요. 네. 공급과잉 상태인데 그러면 미국 셰일가스를 누가 사줘야 되는데 유럽한테는 팔고 싶거든요. 네. 독일 이런 나라들한테. 근데 독일이 러시아한테 두 번째 가스관을 뚫었대요. 트럼프 보기엔 별로 기분이 좋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2년 전부터
너희들은 독일한테 지금 볼모로 잡 독일한테 이제 러시아한테 볼모로 잡힐 거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노드 스트림 2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얘기한 게 미국 가스 사서 너희들 에너지 독립이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유럽 쪽으로 무역 전쟁 확전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펀더멘탈 쪽에 주목해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중국에 대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합의 이후에 중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는데 네. 그게 환율 전쟁과 무역 전쟁을 갖다 전혀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예,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좀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죠? 뭐 거의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뭐 한 3분 정도 더 할까요?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 예. 인자 마음대로 하라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에너지 가격을 예. 방송을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 두 번째는 지난주에 이제 에너지 가격 말씀드리면서 유가가 저는 이제 밑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 중력이 밑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유가가 내려가고 있다. 밑으로 이제 하락할 위험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유가가 이제 계속해서 중력이 작용하면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얘를 쳐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예를 들어 OPEC 플러스에서 증산 감산을 한다는 네네. 얘기나 아니면 이란 사태나 리비아 사태나 이런 게 이제 툭툭 쳐올리는 네네. 그런 그림을 만들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약발이 거의 좀 떨어지는 아하.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배럴당 53불, 54불 정도까지 지금 내려왔더라고요. 딱 상단치고 내려왔잖아요. 네. 유가가 53불, 54불까지 내려왔고 천연가스 가격이 2016년 이후에 최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셰일 기업들의 수익성이 안 좋아지잖아요. 어허.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맞아요. 것처럼 셰일 기업들 네. 그러니까 가스 채굴하는 그런 에너지 채굴하는 기업들의 ETF 주가가 네. 그게 이제 지난 작년도 12월 6일 날 OPEC 플러스가 감산하기 직전에 $20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24달러 OPEC 플러스가 감산한 다음에 24, 25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19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이거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거 예. 좋은 뉴스 아니네. 예. 예. 이거하고 연계돼가지고 하일드 채권 가격이 이제 특히 네. 가장 낮은 등급인 CCC 등급의 하일드 채권 가격이 좀 최근에 좀 급하게 떨어졌겠네. 떨어진 게 있습니다. 예. CCC 등급도 있어요? 그러니까 BB 등급, BBB 등급 뭐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네. 이제 바닥에 붙어 있는 예, 트리플 C라고 하죠. 예. 트리플 C. 예. 거기는 언제 망해도 트리플 C가 그나 C급에서 제일 높은 거예요. 그나마 양호한 겁니다. 예. 아, 예. 싱글 C. 예. 싱글 C 밑으로 내려가 있는 애들은 네. 이제 아. 그쪽을 이제 정크라고 하는데 네. 정크 본드들이 조금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거기는 왜 안 망하는지 예. 이상한 애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하고 그다음에 네. 지금 중국 쪽에 있는 이슈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머징 쪽에 있는 이 두 가지 이슈가 결국에 시장을 흔들어 놓을 때 항상 우리를 지켜주었던 슈퍼맨이 결국에 패드였는데 이제 패드의 스탠스가 요즘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FOMC 때 결과를 확인할 수 그러니까 있겠지만 나는, 예. 나는 그것도 굉장히 그 의미 있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박소연 부장도 그랬잖아. 이 그 바이러스도 봐야 되지만 지난주 기준으로 다음 주 목요일 날 페드가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건영 팀장도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내일 과연 이런 지금 급변하는 어떤 상황을 반영한 입장이 나올지 아니면 마이웨이를 외칠지 마이웨이를 외친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관련 없이 장은 상당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죠. 마이웨이라는 건 금리 뭐 시장 니네들 너무 오버하는데 나한테 자꾸 그렇게 잉잉대지 마. 뭐 이런 거. 네. 그게 뭘로 나타나? 인상은 아닐 거고 그냥 유지. 레포 시장에서 자금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데 지금 축소가 살짝 됐거든요. 네네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네. 이게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권투 선수가 약해진 네네. 상태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잽 하나에 누워버릴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페드에서 예를 들어 밑장 빼기를 한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묵중한 주먹입니다. 그렇죠. 그럼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 묵중한 주먹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요거 생각보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를 한번 조금 지켜보시는 게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있잖아요. 네. 내일 아침에 오건영 한 번 더 나오실래? 괜찮으면? 아 왜냐하면 네. 저 성명문 전체인데 내일 아침에 나와요? 내일 아침에 이 시간에 나와 있지 이미. 그래? 네? 아,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 아, 네. 내일 한번 오셔서 성명문을 다 새벽에 독해할 거 아니야 이제. 네. 그 독해를 오건영 버전으로 좀 이해 쉽게. 네네. 네. 내일 한번 더 합시다. 아, 알겠습니다. 네. 내가 사실은 이제 내일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네.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데 뭐 중요한 걸 해야지. 네, 사실 오늘 좀 이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네, 있는데 그것까지 예, 포함해서 예, 말씀 못 드려서. 네. 내일은 오건영 한 번 더. 알겠습니다. 네. 임자 내일 봐. 대국 쪽으로 가세요. 대국 쪽으로. 임자. 네. 임자 옆에 아, 우리가 있잖아. 아, 오늘 아주 힘들었습니다. 내일 저 대연에 네. 있으니까 준비하시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괜히 네. 또 이 듣지 마. 이거. 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